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버섯119의 김선생입니다. 정말 힘든 시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지금 국내 시장도 그렇고 해외 시장도 그렇고 증시가 상당히 많은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비트코인 가상화폐도 정말 증시보다 더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한때 20K를 이탈하였고 심지어 17K 부근까지 갔다 왔습니다. 물론 지금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지만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비트코인이 유난히 하락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부터 그 하락한 원인과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오늘 좀 진단해 볼까 해요. 예, 그동안 제가 많은 지표와 기술적 분석 이런 걸 해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좀 무의미하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트레이딩하는 관점을 항상 가지셔야 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저점을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아직은 좀 불안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내 증시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그리고 해외 증시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위협은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행인 거는 연준이 적절히 금리를 크게 올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을 잡아주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금리를 올려버리면요 그렇게 돈을 압박하기 때문에 그동안 유가나 에너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던 이유가 일종의 과수요와 가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제로 지금 당장 쓰지 않는 수요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앞으로 뭐가 귀할 것 같다? 그럼 미리 좀 사재기 하는 습관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가수요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에너지들이 많이 올랐던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금리가 오름으로 따라서 그거를 굳이 비축하고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자 부담이 커지고 모든 사람들이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현금이나 자기의 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대출을 통해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자금을 융자하고 조달하기가 힘들어지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거를 본다면은 금리가 그만큼 올라감으로써 이제 사람들이 원자재나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겁을 먹고 돈을 줄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월 CPI도 최대치가 나왔죠. 6월 CPI, 7월에 발표하는 6월 CPI도 아마 더 오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원자재 상황, 특히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그 주택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에너지 부분, 이 부분이 6월 달까지는 상승을 분명히 그렸습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6월 달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6월 후반부터 주택 가격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고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지금 거래 절벽이 나오고 있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가도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좀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점을 본다면은 아마 6월 달까지, 그러니까 7월에 발표하는 CPI까지는 좀 상승이 나올 것 같지만 아마 7월 이후부터는 확 꺾일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시장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부동산 여러분들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금리가 올라간 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았을 때 애초에 여러분들이 담보를 맡기고 대출을 받잖아요. 내가 산 집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내 이자만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4억의 담보를 잡고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만약에 이 집이 4억이 아니라 3억밖에 안 돼요. 여러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담보 가치가 1억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해서 1억을 추가로 납부하든가 아니면은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 해서 단순하게 이자 비용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담보물에 대한 가치 하락도 좀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담보물의 가치 하락을 왜 얘기하냐면은 루나와 테라 사태 아시죠? 그런 것들이 나온 이유가 담보가 없는 상품이었기 때문에 붕괴가 일어난 것이고요. 지금 앞으로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들 셀시우스, 그 다음에 뭐 블록파이, 3 에로우 캐피탈, 그 다음 바벨 인베스트먼트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가상화폐, 특히 비트코인을 담보로 레버리지를 제공해 주는 회사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하나를 빌렸어요. 그러면 이 하나의 비트코인 갖고 세 개의 비트코인까지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세 개의 비트코인을 늘렸잖아요. 이걸 또 다른 업체에 가서 다시 예치해요. 그러면은 다시 아홉 개까지 투자가 가능해요. 이게 바로 금융이죠. 은행도 그렇잖아요. 천만 원이 있으면은 돈이 돈을 만들어서 금융이라고 하죠. 이게 돈이 융자된다. 금융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본을 발생시키는 게 바로 레버리지, 담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로 맡긴 비트코인의 가격이 점점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담보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걸 담보로 대출했던 업체들은 강제로 이거를 청산시켜버립니다.
여러분도 반대매매라고 들어보셨죠? 그런 것처럼 청산시켜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내가 맡긴 담보의 가치도 하락하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파동이 안 좋은 쪽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지금 비트코인 지금 굉장히 좀 위험한 구간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테라루나 사태처럼 지금 이런 제2의 사태가 벌어질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주목할 것으로는 비트코인 시장을 들 수가 있는데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셀시우스는 비트코인을 담보로 ST 이더리움이라는 거를 발행시켜가지고 다시 이더리움 투자를 하는 그런 약간 융자 개념의 대출 서비스고요. 블록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출을 통해가지고 담보를 통해가지고 레버리지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3A로 캐피탈도 마찬가지고 3A로 캐피탈은 이미 수천억 원대의 청산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고 있고 지금 추가로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벨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을 담보로 레버리지, 비트코인 3개까지 자기가 더 매수할 수 있도록 담보를 레버리지를 제공해 주는 업체인데 바벨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입출금을 정지시켰습니다. 왜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불안해지니까 내 거 돌려줘 이거야. 빨리 팔고 달러로 바꾸고 싶으니까. 지금 비트코인이 계속 내려가는 가운데 달러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빨리 바꾸고 달러 갖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이 문제가 되는 게 모두 비트코인을 대상으로 만든 파생 상품이에요. 여러분들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생각나시나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들? 다 파생 상품 때문입니다. 파생 상품. 파생 상품이라는 거는 기존 금융 시스템에다가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서 움직이는 상품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과거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여러분 MBS, 모기지 증권, 그다음에 CDO, 부채 담보부 증권 해 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파생 상품으로 나왔습니다. 결국은 파생 상품을 통해 가지고 돈을 계속 찍어내게 됐어요. 근데 그것들이 어느 순간 재기능을 못하면서 뻥 터진 거죠. 이게 왜 문제가 되겠냐? 애초에 만 원이었던 돈이 MBS와 CDO를 통해가지고 10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부셔지고 나니까 원금은 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90만 원이 증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러면 100만 원 중에 만 원 빼고 90만 원, 99만 원이 다 날아가잖아요. 그럼 당연히 경제에 위험이 올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난 원인이고요. 비트코인도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라요. 그게 바로 셀시우스, 블록파이, 그 다음에 3A로 캐피탈, 바벨 인베스트먼트와 같은 비트코인 기반해가지고 담보 잡고 대출해주는 업체들입니다. 이런 업체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과거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상승한다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빠져도 다시 올라가고 빠져도 다시 올라가고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다지 겁을 먹지 않았어요. 테라루나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이 아마 계속 올라가고 있었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반토막 나고 또 반토막이 나고 7만 불짜리가 17,000불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거의 4분의 1 가까이 토막이 난 거거든요. 여러분이 100만 원이 있다고 해도 25만 원밖에 안 남은 거예요. 고점을 샀으면은. 그렇게 되면은 모든 것이 문제가 되겠죠. 애초에 비트코인을 담보로 가장 많이 잡은 가격이 4만 불에서 4만 5천 불대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가장 많이 상승이 나왔던 그 가격의 기준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막말로 4만 불에서 17천 원만 빠져도 50% 이상 하락이 나온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담보 가치가 50% 이하로 하락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담보로 맡긴 사람이나 담보로 잡아준 업체나 모두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고 이런 업체들이 추가적으로 돈이 없는 한은 유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셀시우스 같은 경우에 가장 큰 규모를 갖고 있는데 셀시우스는 비트코인 가격으로 해서 청산가가 13,000불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파이나 3A로 뭐 바벨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5,000불만 무너져도 다 무너질 것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회사들이 무너지게 되면은 어떤 반응이 나타나게 되면은 연쇄적으로 이제 매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반대매매 안 당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최소한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지금 있는 비트코인을 모두 다 처분하겠죠. 그러면은 동시에 엄청난 물량의 비트코인이 시장에 쏟아지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패닉을 부르면서 순간적으로 엄청난 하락이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또다시 수많은 현물 투자자들이나 예를 들어서 뭐 고래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우리 국내 개인 투자자들 있잖아요. 그리고 해외 거래소의 레버리지를 통한 뭐 롱 물량 한마디로 상승에 베팅한 물량들이 다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하락이 나와가지고 정말 급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비트코인의 잘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가만히 있었는데 자꾸 다른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뭔가 돈 벌 게 없을까?
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이러한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담보로 새롭게 자산을 일으킨 거죠. 예, 새롭게 신용을 만든다고 하죠. 예, 신용을 만든다고 합니다. 은행 같은 경우도 신용을 만들어요. 실제로 천만 원을 누가 저축을 한다면은 실제로 이 천만 원이 거의 1억까지 복사가 돼서 신용을 만들어서 대출이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급 준비율, 뭐 BIS 비율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뱅크런에 항상 담보되어 있고 뭐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한 3천만 원까지는 보장이 되고 있죠. 근데 비트코인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급 준비율 자체도 없고 예금자 보호법도 없고 모든 안전장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무너지게 되면은 정말 제로까지 갈 수도 있어요. 법적 구제도 바랄 수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방송했던 것처럼 옥석가리가 필요한 시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시장이 힘들어진다면은 결국은 불량 코인들은 모두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요즘 트론 코인 같은 경우에도 불량 코인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근데 너무 많은 발행량이 있고 트론 같은 경우에도 달러랑 어느 정도 패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USDD인가? 그게 급락이 나오면서 트론도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패깅을 못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량한 코인, 불량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문제가 있는 코인들은 결국은 가격이 급락하게 되면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살아남는 것들은 확실한 코인들 있잖아요. 그런 코인들 빼고는 모두 다 시장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은 가격이 계속 하락하다 보면은 내가 팔고 싶을 거예요. 더 빠지기 전에. 그 돈이라도 건지자. 그런 코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눈여겨볼 거는 스테이블 코인 쪽 위험하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디파이 그리고 스테이킹 이쪽은 당분간 좀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웬만한 해외 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을 매수할 때 거의 다 사용되는 게 USDT라는 US 테더라는 화폐가 사용이 됩니다. US 테더도 물론 달러랑 패깅해서 만든 화폐예요. 그나마 패깅된 화폐 중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화폐입니다. 지금도 1:1 비율에서 크게 안 빠지고 있어요. 달러가 1달러면은 테더는 많이 빠져봤자 0.998 이 정도. 문제는 테더가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 여러분들 달러와 패깅을 했으면은 테더가 달러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 코인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럼 코인 가격이 그만큼 하락을 많이 했잖아요. 그럼 얘네도 자산이 줄어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사람들이 USDT를 갖고 있잖아 내가. 그러면은 그거를 다 달러로 환전하려고 하겠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USDT를 다 던질 거예요. 이걸 다 달러로 바꿔달라고 요구할 거예요. 그러면은 테더사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너무 많은 달러를 원하게 되면은 한꺼번에 다 못 줍니다. 그래서 테더는 뭐 계속 자기네들이 안정하다고 얘기는 하는데 문제는 테더가 이런 거를 공개할 의무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도권에 있지 않으니까. 탈중앙하니까. 정말 이거 참 위험한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염려를 많이 하고 있고 어떻게든 감사를 하면서 좀 보호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또 미국에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법적으로 좀 보호하려고 지금 좀 법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더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안정을 꾀하려고 하고 있긴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결국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야지 테더도 좀 한숨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쇄작용이에요.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한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셀시우스, 블록파이, 쓰레에로, 캐피털, 그다음 바벨 인베스트먼트 이러한 담보 대출 업체들이 무너질 것이고 이런 업체들이 무너지게 되면은 엄청난 비트코인이 시장에 쏟아지겠죠. 그러면 가격이 급락하게 될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테더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테더를 다 팔기 바쁘면은 이제 달러가 문제가 되겠죠. 오히려 달러 환율이 올라가겠죠. 달러를 많이 원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테더가 무너지게 되면은 비트코인이 가격이 다시 급락을 하겠죠. 그러면 이게 엄청난 연쇄작용이잖아요. 이게 경제 폭풍이란 게 무서운 게 연쇄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계의 60%의 경제학자들이 침체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침체. 여러분들, 침체라는 단어는 대한민국에서는 뭐 침체, 불황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바로 리세션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디프레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래 공포, 뒤에 공포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리세션과 디프레션의 차이를 좀 말씀드리면요. 리세션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힘들어해요. 난 아직까지 괜찮아. 주위 사람들이 힘들어요. 이게 바로 리세션이고요. 디프레션 같은 경우에는 나도 직업을 잃고 나도 힘들어요. 이게 바로
디프레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세션을 보통 침체라고 하고요. 디프레션을 대공황이라고 하죠, 보통. 그래서 대공황이란 말은 잘 안 씁니다. 그 1930년도에 나온 그 대공황 이후로는 잘 안 씁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침체라고 쓰죠. 리세션이라고 많이 쓰는데, 많은 경제학자들이 뭐 디프레션까지는 아니지만, 뭐, 리세션이 나올 것이다. 그 원인은 스태그플레이션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물가가 상승하는데 경기는 침체하는 거예요. 이거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지금 인플레이션이 나온 상황이, 원래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경기가 좋을 때 나오는 거예요. 경기가 너무 좋아서 나오는 게 인플레이션입니다.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나온 거는 코로나 때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너무 많은 돈을 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억지로 나온 거예요. 경제는 별로 나아진 게 없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경제가 나아져야 되는데 지금 나아질랑 말랑 안 나아지고 있어요. 미국도 지금 GDP 성장률을 좀 낮췄죠. 이런 거 보면은 리세션은 분명히 간다는 거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뭐 해외 증시, 국내 증시, 코인, 뭐 부동산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안심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 뉴욕 증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하락이 멈춘 것 같아 보이지만 아직까지 안심 못한다는 겁니다. 비트코인도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안심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갈 길이 너무 멀어요. 지금 미국이 금리가 1.75%인데 올해 말까지 한 4%까지 근접해서 올릴 예상입니다. 근데 지금 많은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적어도 인플레이션이 이 상태로 유지가 된다면 금리가 6%는 돼야만 인플레이션이 잡힐 것이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실업률이 올라가야만 인플레이션이 잡힌다. 정말 잔인하지 않습니까?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 낮추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실업률을 오히려 높여야 돼.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인플레이션 감소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연말까지 4%까지는 힘들고 적어도 3.5%까지는 올릴 거예요. 그럼 지금 1.75%라고 했잖아요. 결국은 앞으로 두 배는 더 올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미국이 금리 5%, 4% 가면은 대한민국은 금리가 그거보다 무조건 높아야 돼요. 해외 자금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달러만 올라갑니다. 예, 달러만 올라가요. 미국만 좋아요. 결국 어쩔 수 없죠. 이 세계의 금융의 중심이 미국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심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뭔가 저점인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은 벌써 몇 달째 드리는 것 같은데 저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바이낸스, 좀 이거는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바이낸스라고 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 10만 개를 매수했어요. 18K, 18,000불 정도에 10만 개를 매수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 2조 원 정도를 매수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바이낸스가 2조 원 정도를 매수하면서 지금 비트코인이 반등이 나오고 있고 지금 18K를 다 저점으로 좀 만들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낸스에서 2조 정도를 매수했다는 거는 바이낸스 같은 경우 현금성 자산이 거의 100조 가까이 되는 회사예요. 어마어마한 회사죠. 예, 그동안 벌어들인 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지금 아마 사내 유보금으로 따지면은 적어도 앞으로 10조에서 15조 원은 더 추가적으로 매수할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18K에 처음 매수했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요 가격을 좀 지키려고 노력은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얘네들이 이때 들어온 배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트코인이 그동안 다른 자산에 비해서 너무 많이 하락이 나왔어요. 정말 무너진다는 표현이 맞는 듯이 너무 큰 하락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바이낸스의 창업 중인 뭐 창펑자가 좀 생각을 했겠죠. 아, 이 정도면 너무 많이 빠졌다. 이 정도면 좀 들어갈 만하다. 그래서 2조 원을 매수했고 아마 지금 가격 방어가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20K 부근에서 쉽게 안 빠지고 있는데 아마 18K는 강력하게 지지해 줄 거로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구간 가면 바이낸스가 또 매수할 가능성이 커지죠.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소고 비트코인 가격이나 모든 코인의 가격이 바이낸스의 가격을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낸스의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런 바이낸스에서 저점이라고 생각한 18K 부근에서 2조 원 매수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얘네도 하나의 도박을 한 겁니다. 도박. 이 도박이 맞을지 틀릴지는 좀 더 지나봐야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네들도 절대자가 아니고 아무리 시장 지배자이긴 해도 정말 시장이 무너져 버리면은 못 버팁니다. 얘네가. 그러면 얘네들은 무너지게 되면은 방어를 하다 안 되면 그냥 포기하겠죠. 그럼 매도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오히려 제가 아까 드린 연쇄 반응에서 하나가 더 추가된 거예요.
18K에 무너지면 얘네들은 바로 손절하고 밑에서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버틸려고는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낸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바닥을 잡아준 건 좋은데 어떻게 보면 너무 큰 도박을 했다. 이건 좀더 지나봐야 될것 같고 결국 역사가 증명해 주겠죠. 어떻게 될지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판단하기 어려워요. 예, 바이낸스가 잘한 일인지 정말 좀 섣부른 일을 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제 생각은 앞으로 갈 길이 멀고 여러분 앞으로 금리가 오른 것보다 앞으로 올라야 할게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여러분들도 지금 상황에서 뭔가 저점이 왔다고 잡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지금 상황에서는 꾸준한 트레이딩, 여러분 트레이딩, 예, 특히 선물 거래를 하시는 거 위주로 좀 매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내려가는 시장이긴 하지만 아래 위로 반등이 굉장히 변동폭이 크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나만의 법칙을 가지고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방송해드렸던 기법과 법칙, 철칙, 이러한 상식들을 좀 연마하셔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이 오고 시장이 확실히 좋아진 느낌이 나온다 싶으면 그때는 이제 현물이나 중장기 매수로 가셔도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은 지금 현재 증시 상황과 그리고 비트코인이 좀 무너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리고 비트코인, 그리고 테더의 위험성, 그리고 바이낸스가 2조 원가량 매수함으로써 비트코인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현재 상황을 좀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방송 마무리할까 하고요. 다음 주 방송에는 조금 더 좋은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코인버선 129의 김선생이었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